불가능했던 생존이라고 생각했다. 하지만 그는 대지 위에 서 있었다. 아주 오랫동안. 뿌리 없는 그 모습은 거대한 바위 같았다. 뿌리 있는 코뿔소보다 더 오래 그곳에 있었고, 뿔을 가진 코뿔소는 바위가 되지 못했다. 내 이름은 라이노. 대지의 바위가 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? 지구와 사람과 동물, 뿔 없는 인도 코뿔소. 안녕, 나는 인도 코뿔소야. 해외에서는 인디언 라이노세로스라고 하지. 학명은 리노체로스 유니코르니스고, 리노체로스는 고대 그리스어 리노와 케라스에서 유래했어. 갑옷 코뿔소라고 부르기도 해. 갈색의 단단한 피부와 목 주위의 주름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. 나의 최대 무기인 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? 뿔은 피부가 골절화된 것으로 30에서 60cm가량의 길이로 꽤 길고, 암수 모두 코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. 또 아주 굵고 까맣지. 나는 마블의 라이노! 스파이더! 몸 길이는 3.1에서 3.8m고 어깨 높이는 1.5에서 2m가량이야. 꽤 덩치가 있는 편이지. 아시아에서는 인도 코끼리 다음으로 내가 제일 커. 큰 몸집만큼 몸무게도 1.5에서 2톤 정도로 많이 나가. 꼬리 길이는 70에서 80cm 정도 되는데 끝에 거친 털이 있지. 우리 고향은 파키스탄, 인도, 방글라데시, 네팔, 이렇게 네 곳이야. 평야와 그 부근의 늪지대 또는 숲에 털을 잡고 살아. 밤이군. 슬슬 움직여볼까? 나는 주로 밤에 먹이를 구하거든.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종종 곤란해. 아무튼 나는 주로 풀, 나뭇잎, 과일을 먹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선한 나뭇잎을 좋아해. 또 먹는 것은 아니지만 흙탕물 목욕도 아주 좋아해.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바로 벵갈 호랑이. 정말 너무 싫어. 넌 뿔이 없지. 왜 없을까? 왜? 왜냐하면 넌 인도 코뿔소가 아니니까. 그래, 맞아. 인간들이 나를 마취시키고 뿔을 잘라가버렸지.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. 내게는 또 다른 내 모습이 있으니까. 바로 갑옷 코뿔소. 아, 그렇지. 내게는 갑옷이 있었지. 맞아, 그랬지. 왜 있을까? 왜죠? 죄송합니다. 나는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어. 드물지만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을.
내게는 다른 가능성을 줄 뿐이지. 물론 너에게도.